제16품 열의 수량품입니다. 후 14품 본문 중에 안목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량한 열의 수량, 생명의 양, 그런 뜻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불생불멸이라는 말을 익히 알고 있는데, 우리의 본 생명은 불생불멸이다. 현상은 생멸하지만은 그 궁극적 차원에 있어서는 불생불멸이다. 그런 뜻이죠. 그걸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종이 한 장도요, 이 가벼운 종이 한 장도 새롭게 못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우리 신소재 신소재 해도 진정 신소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언가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어떤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바꿔낼 뿐이지 진정 신소재는 없어요. 그래서 이 종이 한 장 아무리 저 미미한 어떤 물질 하나라도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뭐죠? 그게 불생이죠. 생기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육신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 정신세계 마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육신도 사실은 산천초목과 산화대지와 저 바람, 구름, 하늘, 별, 태양,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됐고, 내가 그 모든 것 과 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죽은 뒤에 돌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죽은 뒤로 글로 돌아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살았어도 모두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토해내는 우리가 호흡 아닙니까? 호흡하고 품어내는 게 호요. 들이마시는 게 흡이라. 내가 호흡하고 흡해놓으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호흡합니다. 여러분들이 호흡한 건 내가 호흡하는 거예요. 전부 서로가 똑같습니다. 여기 뭐 기둥, 뭐 등, 뭐 벽 할 것 없이 모든 공간이 전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토해놓은 숨을 내가 마시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토해놓은 숨을 여러분들이 마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산천초목과 산화대지와 나와의 관계도 똑같아요. 그런 내용을 사실 알고 보면은, 뭐, 우리가 일중일체 다중인, 일지일체 다적일, 늘 외우고 있는 그 연불 그대로예요. 서로 상직상입이 되어 있어, 이미.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불생불멸이라, 사실은. 근데 이제 외형만 잘 좀 이제 시간 따라서 변할 뿐이지. 외형이 변하는 것은 우리 여기 한 시간 앉아 있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한 시간 동안 변하는 게 아니고 1분 1초 변해가고 있는 거죠. 외적인 형태는 그렇지만 본질적인 입장에서는 모두가 동일하고 하나고 불생불멸이고 그런 이치입니다. 그런 뜻에서 보면은 여기 열의 수량이 뭐 숫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수로서 계산되어지는 그런 숫자는 물론 아니니까 따지고 보면 불생불멸이고 영원하다, 영원하다 하는 그런 그 뜻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열의 수량. 그건 이제 열의 생명의 양이 그렇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개개인의 생명의 양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걸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고 이 지금 나무 한 토막 잘라서 책상을 했지만 이 책상이 금방 만들어졌죠. 어디서. 그리고 이거 어쩌다가 이제 실수해서 이게 이제 고장나면은 부엌에 갔다가 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며칠 사이에 이게 생멸이 눈앞에 벌어지지만은 책상의 생멸이 눈앞에 벌어지지만 사실 그 본질에 있어서는 생멸이 없는 거죠. 다른 형태로 그저 변했을 뿐이지.
이 대기 속에 흩어져 있다가 또 다른 어떤 얼굴로 또 다른 어떤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늘. 책상 하나도 그렇고 마이크 하나도 그렇고 우리 개개인도 그렇고 이것이 이제 부처님을 우선으로 해놓고 부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과 그리고 삼라만상의 존재를 그렇게 이제 이해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어려운 대목이죠. 궁극적인 차원이니까 우리들의 궁극적 차원이니까 어떤 현상적 차원 같으면 그 사람 뭐몇 년도 생이고 성씨는 뭐고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면 그런 건 차라리 쉽죠. 그래서 이제 정문보다 본문이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신혜를 당부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삼계 삼청장이라고 내가 그런 표현도 하는데 세번 경계하는데 세번또 청합니다. 그때 부처님이 여러 보살과 일체 대중들에게 고하사대 모든 선남자야 그대들은 마땅히 열의 성제 지혜를 신뢰하라 그랬어요. 믿고 이해하라. 열의 성제 성실하고 진실한 성실하고 진실한 말을 믿고 이해하라. 부고 대중하사대 또 대중들에게 고하사대 그대들은 마땅히 신뢰하라 믿고 이해하라. 열의 성제지열을 성실하고 진실한 말을 믿고 이해하라. 우부고 제대중하사대 또 여러 대중들에게 고하사대 여등은 그대들은 마땅히 열의 진실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말을 믿고 이해하라. 신뢰하지니라. 이렇게 세번 이제 경계하는 것입니다. 삼계라고 그래요. 경계할 게. 경계 계자가 아니고 경계할 계자. 시시에 보살 대중의 미력이 상수가 돼서 우두머리가 돼서 합장백불은 하사대 세존아 유언설자스. 예, 원컨대 설하십시오. 아등 당 신수 불허홀이다. 우리들은 마땅히 부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여시 300이라 이와 같이 세번 고해 마치니라. 부언 다시 말하여 유언설지하소서. 아등이 마땅히 부처님 말씀을 신수하리다. 그때 세존이 지제 보살의 삼청 부지하시고 모든 보살들이 세번 청해가지고 그치지 아니함을 아시고 이고 지은 고해서 말씀하니라. 세간의 상식이라 제목을 그려 달았죠. 여등은 열의 비밀 신통 지력을 제청 자세히 들을지니 잘 들을지니 일체 세간의 천인 아수라는 다 이르기를 계위 다 말하기를 사람이든 뭐 천신이든 아수라든 누구든 간에 다 말하기를 오늘 우리들까지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석시궁에서 나와가지고 가야성에서 가기가 멀지 아니한 곳에 도량에 앉아서 보리수하죠. 부다가야 안욕 따라 삼락삼부를 얻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말한다. 하지만 열애야, 선남자야, 열애 수량의 무량무변이라 그랬죠. 그러나 선남자야, 아실 성불이는 내가 실로 성불한 이래는 무량무변 백천만억 나유타금이니라. 본래 성불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출가해서 성도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라고? 선남자야 내가 실로 성불한 이래는 무량무변 백천만억 나유타금이니라. 인류의 역사가 얼마 됐습니까? 이 지구 역사를 60억 년 그렇게 치죠. 60억 년. 생명의 역사는 한 40억 년 정도 지나요. 그리고 사람의 역사는 한 2, 3만 년 정도 그렇게 칩니다.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무량무변 백천만억 나유타 겁이라고 했어요. 연도 아니고 겁이라고 그랬어요.
비유하자면 500천만 원 나이타 아선지 삼천대천세계를 이 삼천대천세계는 지구라고 칩시다. 이 지구 500천만억 나이타 아선지 지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을 가서 어떤 사람이 갈아가지고 말이 미진이라 갈아가지고 작은 먼지를 만들었어. 그래서 동쪽으로 지나가면서 그것을 하나씩 뿌리는데 그 먼지를 얼마나 지나가서 그 먼지 한 개를 떨어뜨리는고 하니 동방으로 500천만억 나이타 아성지 국을 지나서 그때에 먼지 한 개를 내려놓고 이와 같이 동쪽으로 가서 진시 미진하면 그 먼지가 닿을 것 같으면은 모든 선남자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든 세계를 가득 사유 교량해서 지기 수부와 사유하고 헤아려서 그 숫자를 알수 있겠는가? 무력보살 등이 함께 부처님께 고해 말하되 세존시여 이 모든 세계는 무량무변이라 산수로서 알 바가 아니며 또한 비심력소구이다 마음의 힘으로 미칠 바도 아니다. 일체 성문 벽지불이 무루지로서 셈이 없는 지혜로서도 능히 사유하지 못한다. 사유해서 그 한량을 알지 못하며 우리들이 아비발치 지에 머물지라도 불태전 지위에 머물지라도 이일 가운데서 역소 부달이다. 이 일을 또한 통달하지 못하오니 세존이시여 여시 제 세계는 무량무변이니이다. 그때 부처님이 대보살 대중에게 고하사대 왜제 선남자야 지금 마땅히 분명히 그대들을 위해서 그대들에게 선설해서 말하리라. 시제 세계의 약착미진과 만약에 먼지가 떨어진 것이거나 불착자 먼지가 떨어지지 않은 그 세계들을 진이 위진이냐 다시 전부 그 세계를 전부 갈아가지고 먼지를 만들어서 그 먼지 한 개를 일겁을 친다 하더라도 아성불일에는 내가 성불한 일에는 부와 어차 백천만억 나이타 아성지급이다 해서 다시 백천만억 아성지급을 더 지나간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설악산을 부셔가지고 먼지를 만들었답시다. 그 설악산 하나만 큰 산이죠. 그런데 그 먼지 숫자가 얼마겠어요? 설악산 고사하고 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그만 남산 하나를 부셔가지고 먼지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 먼지 숫자가 얼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이 뭐라고? 500천만억 아성지 나유타 삼천대천세계를 갈아가지고 먼지를 만들고 뭐라고 뭐 표현할 수가 없죠. 또 동방으로 가면서 그 먼지가 아까워서 500천만억 나유타 아성지 국을 지나서 먼지 한개 떨어뜨렸다. 그렇게 해서 그게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먼지가 떨어진 것이거나 먼지가 떨어지지 아니한 그 모든 세계를 다 갈아가지고 먼지를 만들어서 그 먼지 한 개를 일겁으로 친다 하더라도 내가 성불한 일에는 그보다 더 지나간다.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뭐라고 백천만억 나이타 아성지급을 더 지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지구 역사 60억 년이고 무슨 생명의 역사가 40억 년이고 사람의 역사가 2, 3만 년밖에 안 되는 우리 현실 속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 지금 우리가 이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뭐 60억 년이 됐고 100억 년이 철차 됐다 손치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생겼어.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딘가 우리가 존재할 조건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해.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근원의 역사를 따져가면은 또 조건이 될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됐지만은 그 이전에 우리가 될 수 있는 그 다른 어떤 그 조건의 역사는 또 얼마나 오랜 역사인지 모릅니다. 이 우주 전체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럼 뭐 대기라고 해도 좋고요. 거기서 어떤 위성과의 충돌로 해서 말하자면 거기서 하나의 지구가 이제 생겼지 않습니까? 지금 뭐 천문학적인 상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럼 그전에도 그런 어떤 그 대기 속에서 뭐 먼지로 있다가 먼지가 하나씩 하나씩 충돌하면서 그것이 이제 쪼개지고 또 결합하고 쪼개지고 결합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의 그 위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모든 별들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될 이유가 다 있어. 그럴 건덕지가 다 이미 있었어. 이미 있었어. 그리고 그것은 꼭 사람이어야 되는 것만은 아니야. 생명체라야만 되는 것도 아니야. 그건 이제 우리 상식으로 생명체다, 뭐 아니다 그렇게 나누는 거지. 그 다른 그 어떤 토목와석이라고 하는 소위 무정물, 그것이 생명체냐 아니냐, 그것도 우리가 우리 상식으로, 보통 우리의 그 과학 상식으로 따져서 생명체다 아니다 그러는 것이지, 엄밀히 따져보면 그것도 똑같은 생명체. 나의 그 어떤 그 기운이 거기서 스며들어 있고, 그 기운이 내가 받아서 내가 존재하고, 어느 숲속을 거닐든지 아니면 뭐 멀리 떨어졌든지 가까이 있든지 간에 그 대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나의 그 기운은 또 대기로 돌아가서 이렇게 사실은 시간도 나눌 수가 없고 공간도 나눌 수가 없는 그런 존재로서 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이거 세상에 이런 비유가 어딨느냐, 현대 상식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 들지만은, 이게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지금 뭐, 우리가 천문학이 크게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천체망원경으로 뭐, 몇백억 광년, 그러죠.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것은 몇백억 광년, 빛의 속도로 몇백억 년 동안 달려서, 갈 수 있는 그곳에 있는 별을 본다 이러거든요. 그건 이제 기껏해야 천천망원경 그것밖에 발달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지금보다 예를 들어서 100배, 1000배 더 발달한 어떤 그 망원경을 가지고 본다면은 또 보다 더 멀리 떨어지는 더 멀리 떨어져 몇백억 광년이 아니라 몇십조 광년 지나서 있는 그곳의 어떤 그 별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세대가 아마 우리 세대에 올지도 몰라도. 이 우주는 정말, 무한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공간적으로 무한한 것이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이고.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이게 정말 깨달음의 안목, 투철한 깨달은 사람의 안목으로 볼 때, 우리 생명의 역사는, 궁극적인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생명의 역사는, 이게 맞는 표현이야. 세상에 이런 비유가 어딨냐고, 얼토당토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건 이제 우리 좁은 상식이고, 정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문학의 그런 어떤 상식이라든지, 물리학의 상식이라든지, 그것만 가지고도 이런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불생불멸, 불생불멸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사실은 진리거든요. 보다 더 다른 차원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모든 존재가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목의 차원이 아직 그렇게 열려있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깨달으신 분의 성인의 가르침을 자꾸 이제 접하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세상 상식과 또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이게 타당한가 아닌가 자꾸 이제 비판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고 따져도 보고 스스로도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옛날 소리다, 얼치 없는 뭐 소리다 이럴 것이 아니라, 아 이건 정말 어찌하여 이렇게 2600년 전에 이렇게 깨달으신 안목으로 이런 사실을 보았는가. 모든 존재의 불생불멸과 모든 공간의 영원, 무한한 세계를 어떻게 이렇게 보았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탐복할 뿐인 거죠. 그 어떤 뭐 불교 TV도 그 전에 어떤 그 노천문학자가 나와서 강의를 이제 여러 시간 했는데,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천문학을 모르고 불교를 공부한다고 아주 그 탐복을 해서 그렇게 통탄을 해야 하는 그런 강의를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불교 TV 출자마자 이제 그분이 나오니까 가끔 이제 보는데, 그 천문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불교의 이런 이야기하고 너무 잘 맞아떨어지고 너무 신기하니까, 어찌 이렇게 요즘 아주 발달한 천문학이나 물리학 가지고 대단하다고, 대단한 발견이라고 하고 있는데, 아니 불교는 뭐 2600년 전에 벌써 그런 이야기 다 해놨으니, 오히려 지금 현재 아주 발달한 그런 그 물리학이나 천문학으로서 못 따라가고 있으니까, 어림도 없죠, 뭐. 불교에서 말한 것을 쫓아오려면. 그 다음에 이제, 중생들을 위한 방편, 이제, 했습니다. 자시 이래로, 아상제 차 사바세계야 이로부터, 옴으로 나는 항상 이 사바세계에 있어서 설법 교화하며 또한 다른 곳인 백천만억 나의 다성지국에서도 이도 중생하라 중생들을 도리 인도하고 이케 해노라. 모든 선남자야 어시 중간에 아설 연등불등 하며 나는 연등불등을 이야기하며 우부원 또다시 말하기를 열반에 든 것도 이야기해. 이와 같은 것은 다 방편으로 분별한 것이니라. 아셨죠? 연등불. 방편으로 분별해서 이야기한 거다. 그 과거 부처님의 스승하면 연등불 이야기야. 그 연등불은, 무슨 실제 했다고 할 수도 있어. 하지만은 인류 역사가 기껏해야, 2, 3만 년밖에 더 됐냐 말이야. 사람의 역사가. 역사가 기록된 것은 기껏해야 5천 년이고, 역사가 기록된 것은 기껏해야 5천 년이고, 무슨 저기, 화석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흔적, 사람의 어떤, 뼈라든지 이런 것을 겨우 어떻게 해서 이제 발견해서, 연구해보면 그저 5천 년, 6천 년이죠. 좀 오래된 것은 이제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과 유사한 어떤 동물들은 뭐 한 2만 년, 3만 년된 것도 들어 발견되기도 하고 이제 그렇죠. 그 연등불이 과거에 있었다. 이건 뭡니까? 전번에 말씀드렸죠. 지혜의 등불을 밝히다 하는 뜻입니다. 그 연등불등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열반에 든 것도 이야기해. 이런 것은 전부 방편으로 분별한 것이다. 모든 선남자 야교 중생이 내지 아서 얻어 내가 있는 곳에 오거든. 나는 부처의 눈으로서 그들의 신등, 재근, 이둔, 믿음과 그 다음에 모든 근기가 영리한지 둔한지, 모든 근이 영리한지 둔한지를 관찰하며 수소응도하여 그들이 응당히 제도할 바를 따라가지고서 처처 좌설 명자부동과 곳곳에서 스스로 말하기를 명자부동 이름과 자아가 같지 않게 하고 또 연기돼서 그 나이가 크게도 이야기되고 작게도 이야기된다. 역부 현은 당일 열반이라 또한 다시
드러내놓고 말한다. 마땅히 열반에 들 것이다라고 현은 드러내놓고 말하기를, 드러내어 말하기를 마땅히 열반에 들 것이다. 이런 말도 하고, 또 가지가지 방편으로서 설 미묘법하여 미묘한 법을 설해서 능영 중생으로,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환심을 내게 하나니. 제선남자야 열애 견제 중생이 모든 중생을 보는 것이 나그 중생들이 소법 즐기하는 것을 보았어. 아주 작은 법. 중생들의 소견머리가 좁기 때문에 작은 법만 좋아하는 거예요. 박덕 구중자. 덕이 열고 때가 무거운 사람을 번뇌의 때가 무거운 사람을 보나니. 위시인설하되 이러한 사람들을 위에서 말하기를, 아소 출가하여 내가 젊어서 출가해가지고서 안욕따라 삼락삼부를 얻었다.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모든 사람들은, 상식적인 사람들은 다 그거에 이제 잘 이해하는 거예요. 아, 부처님이 말은 석가모니 조계에서 태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이렇게 했구나 하는 그런 그 팔상목 같은 이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너무 소견이 좁기 때문에 그런 것만 좋아하는 거지. 그러나 아실 성불이라는, 내가 실로 성불한 이래는 구원 약사라. 멀고 먼 것이 이와 같다. 그래, 무량한 생명, 아니 불생불멸의 어떤 그 생명, 그 근원부터 이미 부처였다. 이미 부처였다. 이미 고귀한 생명체였다. 그걸 뭐 부처라고 하든지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신이라고 하든지 뭐라고 이런 부처도 좋아. 다니 방편으로 교화 중생에 담은 방편으로서 중생들을 교화해서 불도에 들어가게 할세.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말한다. 제선남자야 열애 소연 경전이, 열애가 연설하는 바 경전이 계시 도탈 중생이니, 다 중생들을 도탈하기 위한 것이다. 혹설 귀신하고, 혹은 자기 몸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혹설 타신이야, 혹은 딴 사람, 어떤 신상의 이야기도 해. 혹시 귀신이야, 혹은 자기 몸을 보이기도 하고, 혹시 타신이야, 혹은 딴 사람 몸을 보이기도 해. 혹시 기사야, 혹 자기 일 이야기도 하고, 혹시 타사야, 남의 일 이야기도 자기 일 같이 하는 거예요. 제소은설이 계실불헌이라, 이것은 모두가 사실은 아니지만 전부 진실이다. 근기 따라 소득이 있기 때문에 전부 실다운 것이고 허망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그저 거짓말하기 좋아하고 방편 쓰기만 좋아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부처님은 거짓말 한번 해도 틀림없이 그 말을 통해서 중생들이 소득이 있어. 예를 들어서 우는 아이는 호랑이 본 적도 없어. 부모도 호랑이 본 적이 없는데도 대놓고 호랑이가 밖에 왔다. 딱 한마디 함으로 해서 거짓말이지만 우는 아이 그 울음을 거치는 거야. 거치게 하는 거야. 그런 소득이 있다는 거야. 그게 계실불허라. 다 실따워서 헛되지 않다. 소유자하고 까닭이 무엇이냐? 여래가 여실 지경 삼계 지상하되 여실이 삼계의 모습을 보되, 무유생사와 생사가 약퇴약출하며, 생사의 약퇴약출, 물러가거나 나아가거나 함이 없으며, 영무 주세와 재세와 그 멸도자, 세상에 있는 것과 또한 멸도한 것도 없다. 그러니까 불생불멸을 본다는 거예요. 이 삼계의 모습을, 삼계지상 했잖아요. 삼계의 모습을 열애는 여실지견한다. 사실대로 알아서 알고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의 현상만 본다는 뜻이 아니고 그 궁극적 차원까지도 본다. 연필 이전도 보고, 연필 현재도 보고, 연필의 미래도, 연필이 연필이 아닌 미래의 어떤 상황까지도 다 함께 보는 거예요. 우리는 딱 잘라가지고 연필이 됐을 때만 탁 잘라가지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연필 이전에도 보고 연필 이후에도 볼줄 알아야 돼.
참, 이 여실증, 열에는 여실지견 삼계 지상한다. 삼계의 모습을 여실히 지견한다.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생사의 약태, 약줄, 물러가거나, 생사에서 물러가거나, 나아가거나 하는 것도 없고, 알고 보면, 생도 아니고 사도 아니야. 여기서 우리가 죽었다. 그럼 어디 태어나면은 이게 죽은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지금. 그 존재가. 우리가 죽어서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 태어난 입장에서 보면 태어난 것이지만은 죽은 입장에서 보면 죽은 거예요. 뭐 딱 잘랐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쪽은 죽었고 저쪽은 태어났다고. 그러나 그 실체는 죽음도 아니고 태어남도 아니야. 이쪽 방에 있다 이쪽 방으로 통과했을 뿐이야. 딱 문 하나 사이야. 이 방에서는 죽었지만 저 방에서는 태어났어. 그걸 그 자체에서 보면은 조금 우리가 시각을 돌려서 자체에서 보면 이건 죽음도 아니고 태어난도 아니야. 아, 이 방에서 사라졌다고 그 사람이 없나? 저 방에 가 있는데. 그 저 방에서 이제 아, 이 방에 누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저 방에서는 없어졌지만 여기 새로 생긴 사람이 아니야. 이 방에서 보면 새로 생긴 것 같지. 이 방만 딱 잘라놓고 보면 새로 생긴 것 같지. 아니야. 그 사람은 본래 있던 사람이라. 생긴 것도 아니잖아. 불생불멸이야. 무유약태약취라고. 그리고 영무 재세와 그 멸도라. 세상에 있는 것도 없고 멸도 죽은 것도 없다. 비실비어여 실도한 것도 아니고 허무한 것도 아니라 비여비이라. 여여한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것도 아니에요. 불여 삼계 견어 삼계니 삼계에서 삼계를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함이니. 이게 아주 무슨 말인가. 삼계 중생들의 안목으로 삼계를 보는 것과는 같지 않다. 다른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불여 삼계 견어 삼계. 요걸 이제 번역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삼계라고 하는 차원에서 삼계를 보는 것도, 삼계는 뭐 삼계 중생 아니에요. 중생세계 아니에요. 중생으로서 중생을 보는 것과는 다르다, 안 말이에요. 같지 않다. 차원이 다르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눈앞에 것만 딱 잘라놓고 보면은, 죽었느니, 살았느니, 이제 그렇게 하지만은, 보다도 다른 차원에서 보면은,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야. 육신도 마찬가지고, 정신도 마찬가지죠. 정신도 마찬가지고, 육신도 마찬가지죠. 다른 모습으로 변했을 뿐이야. 다른 형태로. 우리는 집착을 해서, 아, 내가 이제 늙었다, 뭐 죽었다, 우리 가족이 뭐 늙었다, 죽었다, 나이께서 떠나갔다, 없어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울고불고 하잖아요. 그것만 딱 잘라놓고 보는 거라. 나에게 예를 들어서 사람을 두고 봅시다. 나이께서 떠난 사람, 나이께서 떠났으니까 나는 참 죽을 맛이지. 떠난 그 사람은 딴 데 가가지고 릴리랄라 젊은 사람 멋있어. 아주 좋아. 즐겁기만 해. 안 그래요? 아주 쉽게 이해하면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생사도 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나이께서 떠나서 내 인대는 죽을 맛이지만은 그 사람 자신은 정말 아주, 기분이 좋기 이럴 때 없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만났으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생과 사도 그와 똑같다. 그 우리 안목이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차를 타고 특히 기차 같은 거 타고 이렇게 밖을 내다보면요. 빌딩이 막 싹싹 지나가. 빌딩이 지나간다고. 산도 지나가 버려, 산도. 그 빌딩이 가는 거예요? 빌딩이 움직이는 거예요? 산이 움직이는 거예요? 빌딩도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산도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그런데 내가 생멸하니까 생멸하는 안목으로, 다시 말해서 생멸하고 생사하는 안목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전부 생멸하고 생사하는 거예요. 내가 달리는 안목으로 보니까, 내가 변화하는 안목으로 보니까 빌딩도 지나가고 산도 지나가.
그 빌딩과 산이 어디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 그대로 있는데도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내가 가니까. 내가 안 가면 그 빌딩도 그 자리에 있고 산도 그 자리에 있어. 좀 이해될까요? 이런 비유. 그와 같이 모든 존재는 내가 생멸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면 불생멸을 하는 것도 생멸로 보이고 내가 생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생멸하지 않은 생멸을 초월한 안목으로 보면은 모든 것은 전부 생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생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기차를 타고 휙 달리면서 보면 산도 막 생멸해. 산도 막 그냥 이 산도 죽고 저 산 살아나고 이 빌딩 죽고 저 빌딩 살아나고 막 그래요. 하지만은 빌딩 앞에 딱 서서 보면 내가 움직이지 않고 보면 그냥 그대로 있어. 우리 불생불멸을 이해하는 것을요 그렇게라도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라도 참 그 이해 안 되잖아요. 끊임없이 불생불멸 불생 곳곳에 불생불멸 이야기하는데 예. 그 우리가 사량 분별로라도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이해해야 돼. 그게 이제 사량 분별로라도 어느 정도 이해 가능한 거거든요. 그게 여시지사를 열에 명견하되 열애가 밝게 보되 무유 차규라 그릇 때문에 잘못 때문에 그릇 때문에 없건만은 모든 중생들이 종종성과 종종욕망과 종종행과 종종의 억상 분별을 쓰는 까닭으로 있는 거로 요경제 생제 성근하여 모든 성근을 내고자 해서 여러가지 인연과 비유와 은사로서 종종으로 설법해서 소작 불사를 미정휴편이라 짓는 바 불사를 휴폐하지 그만두지를 일찍이 그만두지를 않는다. 참 중요한 제목입니다. 중생을 위한 방편이라고 이제 제목을 그렇게 다루는데 이 안에 아주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열애의 진실이라 여시 아 성불 일에는 이와 같이 내가 성불한 일에는 심대 구원이야. 아주 오래고 오래 수명이 무량 아성지급에 상주 불멸이야. 항상 있어서 멸하지 않는다. 상주 불멸, 학수 상존. 그런 말 있죠. 학수 상존. 항상 있다. 상주 불멸. 뭐, 법화경에 이런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영산 불멸, 학수 상존. 그런 표현을 이제 법화경에 근거한 표현이죠. 그런 것은 법화경과 관계없이 모든 존재의 실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존재의 실상은 그렇다. 모든 선남자야 아 본행보살하여 내가 본래 보살도를 행해서 소성 수명이 이른 바 수명이 금유 미진도 지금 오히려 다 하지 아니함도 부배 상수원은 앞에서 비유한 그 숫자의 배나 되거늘 그러나 지금 비실 멸도를 내가 지금 멸도하지 아니한 것을 변창은 당취 멸도 나는 사실 죽지 않았어 죽은 바가 없어 그런데 나는 앞으로 멸도할 것이다. 내가 마지막 눈을 감으면서 이 법화경을 설하느라 이런 소리 계속 해왔잖아요. 그렇게 하나니 예레는 이시방편으로 이러한 방편으로서 교화 중생으로 중생을 교화한다. 그러니까 법화경 속에도 방편 이야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중생을 교화하라. 소의자하오 까닭이 무엇인가. 만약에 부처가 세상에 오래 머문다면 박득한 사람들이 선근을 심지 않고 빈궁하천에서 오욕에 탐착하고 망상망견망중에 망상과 망행된 소견의 그물 가운데 들어가서 가며
또 약견 열애가 상제 불멸하면 불멸입니다. 만약에 열애가 항상 계셔서 소멸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것 같으면 변기 교만이 교자라 교만과 방자함을 일으켜 그래서 해태를 품게 돼. 다 게을까 아, 부처님 뭐 계속 계실 건데 뭐 걱정할 게 있냐고. 그래서 해태를 품게 되고 불능생어 난조지상과 공경지심이 있어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과 공경한 마음을 내지 못할세 식으로 열애가 방편으로 사람입니다. 초심에 그랬죠. 배웠죠. 장기 난조지상하면 도업이 항진하고 상해 경행지심하면 종불퇴전하리라. 항상 참 좋은 말이죠. 장기 난조, 이 불법 만나기는 정말 어렵다 하는 생각을 계속 내는 거야.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 불법 만나기 쉬운 게 아니다. 그럴 것 같으면 공부가 새록새록 자꾸 새로워져. 정말 재밌어져. 이 불법 만나기 이렇게 만나기 어려운 걸 내가 이렇게 만났다. 이 생각을 아침 저녁으로 하면요. 그거 뭐 경전 같은 거 이 좋은 가르침 이게 성에서 떠날 시간이 없는 거야. 구절구절이 새로운 거야. 그래 도읍이 항신하다. 상해 경행지생은 참 나는 어째 이리 복이 많은고 경사스럽고 다양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아침 저녁으로 품게 되면은 종불퇴전. 그 사람은 결코 이 불법에서 물러서지 않아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고. 야 우리 초심은 참 좋은 말이죠. 장기 난조지상하면 도읍이 항신하고 상해 경행지생은 종불퇴전하다. 감동적이다 참. 정말 비구야 마땅히 알아라. 재불 출세는 난가 치우니 재불이 출세한 것은 만나기 참으로 어려운 소유자오 제 박덕이니 과무량 백천만억급 하여사 백천만억급을 지내서 호규견부라며 혹 부처를 보게 되기도 하고 혹 불견자 그래도 백천만급을 지내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 이 차사오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아작지연하되 내가 이런 말을 하되 여러 비구들이여 열애는 난가 듣겠니라. 열애는 참으로 만나기 어렵다. 정말 세상에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생존해 있는 사람만 하더라도 60억이거든요. 근데 제대로 안목을 가진 사람, 차사로 지혜의 눈이 열린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돼? 60억 중에서. 그리고 이 60억이라는 게 지금 60억이지. 이게 예를 들어서 3000년 동안 전부 계산하면 수백억 수천억 아닙니까? 수백억 수천억.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제대로 지혜의 안목이 열린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되느냐. 정말 만나기 어려운 거야. 열애 난가 듣겠냐. 이 중생들이 무여시어 하며 이와 같은 말을 들을 것 같으며 필당 새 난조지상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반드시 내어가지고서 심해 연모란 마음속에 연모함을 품을 것이다. 좋아하고 정말 부처님 불법. 이 불법을 뭐 공부해봐야 이게 좋은지 어쩐지 뭐 알지. 공부 안 하면 몰라요. 정말 공부를 자꾸 하면 할수록 정말 더 깊이 이해가 되고 더 아주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해 연모하는 생각을 내는 거예요. 가랑업을 하야 부처님을 목마르듯이 목마른 사람의 물을 그리워하듯이 그렇게 우러러서 변종 선근일세 곧 선근을 심을세. 내가 부처님을 위해서 이 불법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불법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거 누구 쓰는 말 같네. 말해놓고 보니까 내가 불법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불법에 공헌할 수 있을까. 변종 성건일세 시고로 열애가 그런 까닭에 열애가 수불실멸이나 비록 실로 멸하지 아니했으나 열반하지 아니하나 은 멸더라. 죽는다. 내가 열반한다.
나는 멀지 않아서 눈 감을 것이다 라고 하느니라. 모든 선, 또 선남자야, 재불 열애로, 열애도, 이 법계 여신이 모든 열애도, 법이 다 이와 같으니, 위도 중생이라, 계실불은이라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다. 계실불은 모두 다 사실이야. 허망하지 않다. 거짓말 아니단 말이야. 진실이다. 진실하고 정말 헛된 것은 아니다.